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을 했다는 점에 의미가 깊었는데요. 이 안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종목들의 관심을 보였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입니다.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투톱이 모두 다 이름을 올렸고요. 그 아래로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스코 퓨처엔 포스코 홀딩스까지도 소폭으로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금양이 9.11%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우선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줬는데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모두 다 유입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3거래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 거래를 연속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 거래를 연속의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준 종목입니다. 전일 시장에서도 1.4% 상승했고요. 또 하이닉스도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9거래일 만에 9만 원 선으로 복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반도체 투톱에 관해서는 특징주 넘어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아래로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1.14% 상승한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가 0.68%로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는 3거래일째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을 하면서 0.68%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포스코 퓨처엠도 2.14% 오른 31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중인 종목이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주가도 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반도체 바닥론이 중심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일 이 시간에는 엇갈린 주가 양상을 나타냈다는 점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렇게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나서 전일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더 큰 폭으로 반등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반도체 바닥론이 중심 배경이 됐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가 6%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마이크론의 주가뿐만 아니라 AMD, 인텔, 엔비디아 등의 주가도 2%를 상회하는 주가 흐름을 나타내면서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2%를 넘어서는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최근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슈인 AI와 관련해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가 되면서 반도체 업계에 대한 전망 자체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줬습니다. 삼성전자 65,4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SK하이닉스 거듭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94,0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의 주가는 어제 9% 넘게 하락하며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9.11% 하락한 55,9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배터리 아저씨로 이름을 알린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했던 박순혁 기업설명 담당 이사의 사표 소식에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9% 넘게 급락을 한 겁니다. 따라서 금양의 주가는 9.11% 하락하면서 55,9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입니다. 에코프로, JYP엔터테인먼트, 한일사료, 에코프로 BM과 YG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에코프로가 5.76% 오른 55만 1,000원의 거래를 마친 가운데 에코프로 BM이 2.46% 오른 22만 9,0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만큼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과열 양상을 나타냈다며 매도 리포트를 쏟아내면서 상승세가 대폭 꺾인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자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또 이어서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엔터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주가가 급등 양상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이어서 JYP 엔터테인먼트까지도 호실적을 드러내면서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은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장기화된 영향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일 사료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로 엔터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 살펴볼 텐데요. 1분기 역대급 호실적 발표에 주가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의 소진율도 44.4%로 굉장히 많은 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종가는 11만 5,400원에 만들어냈습니다. 이 JYP 엔터테인먼트가 국내 1위 엔터 기업인 하이브를 맹추격하고 있다는 풀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상장 엔터사 가운데 가장 다양한 아티스트 팬덤과 풍부한 현금을 쥐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16일 JYP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 늘어났다고 공지를 했고요. 또 영업이익은 420억 원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19%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35.6%로 하이브와 SM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는 트와이스와 엔믹스의 앨범이 약 300만 장이 판매됐다고 하고요. 또 스트레이트 키즈의 월드투어 등이 반영이 된 결과였습니다. 또 지역별로 봤을 때 일본, 북미 그리고 기타 지역이 각각 110% 그리고 198% 증가하는 수준을 나타내면서 호실적을 거뒀고요. 이에 따라서 20%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한일 사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장기화된 영향에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점 짚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사료, 곡물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한 흑해 곡물 협정 종료 시한이 오는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 곡물 선적 작업이 중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엔은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을 관리하는 공동조정센터가 지난 4일 이후 곡물 수송을 허가한 선박이 한 척도 없고 두 척이 우크라이나 항구를 마지막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 러시아산 비료 수출 재개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곡물 협정 연장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 시장에서는 곡물 협정이 연장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 항구의 곡물 선적 작업이 재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중국이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이 곡물과 관련해서도 신냉전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이 곡물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은 가운데 한일 사료도 15.23% 오른 6,96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또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장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 또는 특징주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시장 소폭의 반등세가 나타났고요. 그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농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농심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생각보다는 좀 약간의 좀 상승폭은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농심에 대한 이 음식료 섹터 안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어떤 실적과 어떤 재무제표를 좀 가져가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라면이라는
상품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형 소비 트렌드에 가장 알맞춤인 그런 상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은 뭐 가격 인상은 계속 추진했던 상황에서 뭐 가격을 뭐 내릴 일은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원재료 가격이 하반기대로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 마진 부분은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1분기 때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주요했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중심의 미국 중심의 어떤 성장세 같은 경우에는 20, 30%는 계속 연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라면의 해외 비중이 50% 이상 넘어선 상태에서 이 농신도 이런 라면 쪽에서의 그 수출에 대한 부분을 본격화한다면은 지금 1분기뿐만 아니라 2, 3분기도 실적은 고성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이공장이죠. 지금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증설 부분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한마디로 이 미국 쪽에서의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니까 이 농신도 그거에 발맞춰서 생산 증설을 계속 더 계획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어제 거래량과 함께 수급도 괜찮았고 이 주가가 양봉을 띄었을 때 매수관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 불황형 소비 트렌드에 정말 적합한 농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디알텍, 퍼스텍, 그리고 세토피아, 야스, 사조 동아원 순으로 지금 현재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뢰탐지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디알텍, 퍼스텍이 지금 관련 종목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유진로복, 빅텍, 그리고 스페코 등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서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뢰탐지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인 이유는 잠시 뒤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이름을 올린 지금 세토피아도 상한가를 역시나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2월에 이어서 삼성전자 웨이퍼 재활용 시스템 개발 사업과 차세대 물류 제어 시스템 개발 사업 등 두 건의 수주를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강세로 부각이 됐습니다. 정규장에서도 13% 급등을 했는데요. 시간외에서는 9.08% 추가로 오르면서 3,42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 밑으로는 야스와 지금 현재 사조 동아원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두 종목 모두 4%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야스는 LG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보유한 OLED 증착 장비 업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빠르면 이번 분기부터 삼성전자의 하이엔드 TV 패널 공급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보도에 시간외에서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4%대 상승을 보여줬고요. 사조 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협상 그리고 곡물 협상이 지금 재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종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속에 전일장에서 사료 관련주, 식료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조 동아원은 1%대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로 상승하면서 4.71% 상승했고요. 종가를 1,089원에 마쳤습니다. 네, 특징주 이야기 한번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뢰탐지 관련주를 지금 특징주로 뽑아왔는데요. 리스트에서는 디알텍과 퍼스텍이 해당이 됩니다. 두 종목 모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우크라이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윤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에서 지뢰탐지 제거 장비와 같은 비살상 무기의 지원을 원한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일제히 부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디알텍은 폭발물 의심물질을 검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퍼스텍은 폭발물 제거 등을 목적으로 다목적 소형 로봇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간외에서 부각이 되면서 시간외 중에서도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디알텍은 본장에서 5.13% 상승했었는데 추가로 상한가를 기록했고 지금 네, 함께 보시면 2,590원에 지금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퍼스텍도 9.91% 상승하면서 4,32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순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SDN, 경동인베스트, 중앙백신, 그리고 BL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외 거래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중앙백신과 BL을 포함해서 백신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점 잠시 뒤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관련주로는 우진비엔지, 체시스, 이글벳, 대성 미생물도 포함이 된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STX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 9.98% 빠지면서 8,57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전환 청구권 행사 물량의 추가 상장 공시에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전환 가액은 4,530원으로 지금 현재 주가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전환 청구 물량은 모두 220만 주라는 점까지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SDN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적자가 지속됐다라는 공시가 발표가 됐음에도 본장에서는 5%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외에서는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지금 현재 SDN 3.26% 빠졌고요. 2,07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백신 지금 현재 2.99% 빠졌는데요. 정규장에서는 29.94% 상승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99% 빠지면서 시간의 체결가 13,64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 있는 소, 돼지, 염소 등 가축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명령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과태료로 1천만 원 이하가 나온다고 하고요.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생하게 된다면 정부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지금 현재 동물용 백신을 제조 연구 개발하는 중앙백신이 본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건데요. 중앙백신뿐만 아니라 관련주들 일부가 강세 흐름을 본장에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빠르게 급등했다라는 소식에 시간외에서는 일부 그 상승폭을 반납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중앙백신도 2.99%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는데요. 함께 살펴볼 만한 다른 특징주가 또 있을까요? 우선 뭐 DR책을 좀 봐야 될 텐데, 우선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뢰탐지 뭐 제거 장비를 요청을 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가 어떤 지뢰탐지와 관련주들이 뭐 그 전에 뭐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 테마를 형성하진 않았지만 이 그런 점에서 그 어떤 DR텍이나 이번에 뭐 퍼스트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지금 올라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DR텍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치과형 어떤 동영상 디텍터죠. 이쪽에서 솔루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어떤 치과형 CT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 동영상 디텍터를 계속 공급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 세계 지금 그 치과용 CT의 비포 기업에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그 비포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 거의 뭐 세 곳 이상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아이텍의 어떤 이 솔루션에 대한 가치는 꾸준하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우선 지금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익스피드 쪽에서의 매출 성장률은 높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DR텍에 대한 오늘 좀 시간의 거래에서의 종목들이 상승했을 때 어떤 재무적인 그리고 이 기술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DR텍이 좀 적정하게 좀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뭐 동영상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의료기기 산업 안에서도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어떤 필수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우선 정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이쪽에서의 어떤
탐지죠. 뭐 이런 디텍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크게 좀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디아이텍을 좀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디아이텍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시간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은 본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일장 시간에서는 지뢰탐지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들 체킹해드린 만큼 오늘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눈여겨보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